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뉴욕 시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라이프 켈리예요. 사실 이걸 촬영하러 온 건 아니었는데 요 동네 오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하네요. 한번 메시스 백화점 진열장을 구경해 볼까요? 이제 한국도 백화점 뷰티 구경하러 뭐 런 한다 그러는데 뭐 뉴욕은 워낙 유명했죠. 사스펜스 에비뉴, 라이딩 쇼도 유명하지만 이 메이시스도 아주 오래된 매년 이렇게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겨울을, 크리스마스를 알린답니다. Press here. 한번 눌러볼까요? 잘 모르겠는데요. 아 근데 이게 유리 제가 계속 반사가 돼가지고 아 너무 이쁘네요. 아이고 그냥 보고 있으면 즐거운 것 같아요. 이거는 찰리의 무슨 초콜릿 공장 같은 분위기네요. 이제 뉴욕에서 특히 뉴욕이죠.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큰일 납니다.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해야 되는데요. 아무래도 뭐 이때 한우카나 다른 종교도 많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너무 이렇게 기독교 같잖아요. 아 요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경 쓰이는 뉴욕입니다. 너무 이쁘네요. 그죠? 아직 땡스기빙 전인데 벌써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쳐나요. 물론 블랙프라이데이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연주하고 있어요 지금. 와 연주하는 아이들이 컨셉인가봐요 이번에는. 11월 16일 날 뭐가 있나요? Come see the magic November 16th 라고 되어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뉴욕에 있구나 싶어요. 이런 거 보면 우와 이건 진짜 우리 크리스마스 전맥 특허 아닙니까? 정말 이쁘네요. 오랜만에 제가 지금 맨하튼에 나왔어요. 요즘에 좀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처럼 좀 촬영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애드벤트 캘린더 아세요? 애드벤트 때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선물 박스처럼 크리스찬 디올이나 이제 샤넬 같은 데서도 나오는데 $600 하더라고요.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샘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촬영해서 올리시는 유튜버님들 많으세요. 요거는 컨셉이 지금 애드벤트 캘린더처럼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가 나오나 봐요.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오늘은 메이시스 백화점 연말을 맞이해서 벌써부터 이제 DP 전쟁입니다. 백화점 쇼윈도마다 이제 DP 전쟁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메이시스 백화점 소개해드렸어요. 밤에 라이시 들어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낮에 촬영을 해봤고요. 간단하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.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지도, 채널을 오픈한 지도. 앞으로 좀 더 다양성을 가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지금까지 뉴욕 라이프 켈리였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Number이 왔을 때는 제가 실내를 스킵했어요. 뭐 이렇게 썩 해가지고. 근데 안에도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. 아, 연말은 연말이네요. 가장 미국인들이 소비가 많다는 연말. Happy Holiday 시즌입니다. 미카운에 나와있고요. 어머, 이렇게 너무 많네요. 잠깐 안에도 좀 스케치 해드릴게요.